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웰컴 투 더 베스트 팟캐스트. Knowledge is power.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영화관이든 TV이든 인터넷으로든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음직한 영화를 끄집어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지나간 시간을 추억해보며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네요. 강은선, 최신웅의 시네마 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모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저희 아는 것입니다의 유이한 예능 팟캐스트, 네, 시네마 공화국 그 세 번째 국정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네, 대전일보에서 문화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또 군도 하고 있죠. 잔다르크 강은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강각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분은요, 시네마 공화국의 이제 7세 총리입니다. 네, 메트로 신문 세종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미래 영화 감독, 곧 뭐 하나 영화 찍으신다면서요? 네, 최신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최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지난번 방송 나가고 나서 청취자 게시판 댓글에 우리 세 명의 케미가 좋다고 그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 누가 시킨 거예요? 어느 분 지인이에요? 제가 볼 땐 선생님, PD님 지인, 네, 아니세요? 아니요, 저 모르는 분이에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염살롱보다요, 유이한이니까 염살롱이 음악을 얘기하고 우린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염살롱이 청취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살롱 지난번 녹음할 때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염대웅 실장이 우리 개업발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엔 최신웅 기자가 워낙에 영화에 식견이 있고 또 피디님께서도 그 깊은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아, 그럼 마음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깊은 지식으로, 네, 진행을 해주셔서, 네, 그게 아마 인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깊은 진행으로, 네.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시네마 공화국 세 번째 국정회의에 올라온 영화가 바로 터미네이터 2입니다. 네, 외국 영화 한번 가보자고 해갖고 우리 지난번에 각각께서, 네, 네, 그게 이제 하다를 하셨었죠. 네, 네, 그래서 외국 영화 터미네이터 2를 오늘 이제 회의 안건으로 올리는데 두 분도 물론 이 영화 보셨죠? 네, 네. 많이 봤죠. 이거, 네, 어디 영화관에서 보셨어요? 아니면 비디오로 보셨어요? 아니면은 TV에서 보셨어요? 처음 본 건 비디오, 그 지금은 없는데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예, VHS 네, 테이프. 네, 그걸로 봤고, 또 이거 준비하면서는 2015년에 이제 감독판이 또 따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일을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아, 화일. 화일. 네, 그래요. 화일을 다운받았고. 우리 강 기자님은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저도 처음에? 똑같아요. 그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비디오로 봤고,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를 이제 보는데 거기에, 네, 터미네이터가 2편 빼고 4편이랑 5편이 있나 그래요. 그래서 저도
2015년에 나온 감독판을 최근에 네 받아가지고 네. 봤습니다. 네. 아 저는 이거 극장에서 봤어요. 줄 서가지고 아. 아침에 조조였는데 지금도 아. 기억나요. 그 대전 극장에서 네. 줄 쫙 뒤에 서갖고 이거 아. 보려고 정말 기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액체 로봇 나오는 거 보고 신기해가지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때 그러면은 중학생이시죠?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네네네. 아. 여기서 아, 이제 초등학생인가 보다. 비디오를 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볼 수도 있고. 이게 91년도에 나온 거여가지고 아마 네. 저도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그때 4학년 때구나. 네. 그런데 이 터미네이터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아리작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터보레이터라고. 저 그거 봤어요. 아, 그거 보셨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신우 기자님 보셨어요? 터보레 들어는 봤죠. 아니. 근데 뜻이 뭐예요? 터보레이터? 약간 팔에 막 터보처럼 막 드릴드릴해서 막 엄청 화력이 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그냥 게 그런... 원래 제목이요. 네. 페넨트레이터라고 해요. 영어 제목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좀 뜻이 야한데 삽입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아~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터미네이터가 제목이니까 터보레이터라고 터보다. 지은 거야, 이름을. 원제목은 예, 페넨트레이터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이게 그 터미네이터 같은 여자 그 터미네이터가 나타나가지고 네. 미래에서 여자 경찰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잡아서 이렇게 뭐 페넌트레이터의 임무를 그렇구나. 수행할 수 있는 뭐 이런 네. 이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뜻이 뭐 털민 웨이터도 있다고. 털민 웨이터도 네. 있고 어디 예. 털을 빌었을까. 머리털 머리털. 네 웨이터가 그 대머리인가 보죠. 뭐 아무튼 터미네이터 2는 굉장히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에서도 전설로 이렇게 그쵸, 네. 여겨지고 있고. 어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게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였잖아요. 네네네. 이병헌 씨나 오마주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래, 실제로 지금 뭐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요즘 개봉한 영화에 비해서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특수 효과도 예, 예. 그렇죠. 그게 아날로그로 했대요. 디지털이 아니래요. 대단하다. 91년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스타워즈 옛날 것만 봐도 70년대 거 봐도 별로 안 어색하잖아요. 네. 슈퍼맨도 보세요. 별로 안 어색했어요. 옛날에 크리스토퍼 리브 나올 때. 우렘에 보면 실보이고 막 이랬었잖아. 그리고 우리 강각극께서 터미네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이제 카메론은 영어로 하면 카메론 뭐 이러니까 뭐 캐머론이라고도 하고 카메론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 감독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잘 아시지만 1998년 타이타닉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탄 감독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 네, 1954년 캐나다 출생이고 그리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랑 조지 루카스와 함께 할리우드 3대 블록버스터 거장으로 꼽힙니다. 스필버그는 우리가 뭐 유명한 영화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레이더스하고 그 뭐죠? 인디아나존스 이런 거 있었고, ET도 있고. 루카스는 아까 말한 스타워즈로 스타워즈, 대변이 네. 되고, 그분들과 함께 3대 거장. 네. 으로 꼽히고, 그 터미네이터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게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데뷔작인 피라냐2 참패 후에 어느 날 그 로마의 싸구려 호텔에서 고열로 알아 누워 있는데 꿈속에서 기계 인간이 불 속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터미네이터 시나리오를 쓰고 또 제작자를 찾아가서 터미네이터 속편을 비롯한 모든 이제 권리를 1달러에 넘길 테니 자신을 감독으로 기용하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 명작이 탄생하게 됐죠. 오, 이분은 뭔가 승부를 걸 줄 아는 분이네요. 네. 오, 이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저도 사실 그 고등학생 때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영화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우리 최신은 그 기자님 나중에 영화 만드시다면 참고해 보세요. 네네. 스릴러물이에요. 네.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날 실종되는 거예요, 하나씩. 아. 그 마을의 아이들이 뭐 마을이라고 해도 되고 나라라고 해도 되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발견됐는데 어떤 그 미혼모 아니면 아이를 이제 아이가 죽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산했거나 아무튼 그런 분이 범인으로 이제 잡힌 거예요. 그분의 방 집 지하를 가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제 박제가 돼 가지고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무섭죠. 네. 네. 그런 거 한번 만드실 생각 없나요? 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생각했던 아이템인데. 네. 생각을 정말 충격일 거예요. 근데 반전 딱 해갖고 아이들이 발견된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거야. 근데 더 무섭잖아. 그럴수록. 네.
아, 이것도 방송도 누가 만들라. 네, 제가 먼저 찜한 겁니다. 네. 계속 카메론 감독님의 등록을 먼저 하세요. 아, 소용 없습니다. 아유, 유지비 얼마 힘든데 제가 특허 때문에 돈 얼마나 썼는데요. 계속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그 1984년에 개봉한 그 터미네이터 1편은요, 640만 달러의 그 비교적 저예산으로 제작을 한 건데, 미국에서만 3,840만 달러, 오.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 한 20배는 벌었다. 네, 오, 대단한데요. 640만 달러면 저렴한 건가? 근데 네. 옛날 600만 불의 사나이 있었잖아요. 저렴한 사나이. 저렴하진 않네요. 네. 네. 그 아무튼 뭐 굉장히 특수효과도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제작비가 적게 들어갔던 얘기고 카메론 감독이 대단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후에 굉장히 이제 탄탄한 그 경력을 쌓게 되는데요. 이후에 람보2의 각본을 또 맡게 되고 또 에일리언2 감독으로 발탁되어서 이제 계속 흥행에 성공하는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터미네이터2 타이타닉을 이제 감독하면서 특수효과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이제 감독이 되고요. 결국 아카데미상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제작에 열정이 높은 감독인데요. 그 타이타닉 제작비가 예산을 초과하자 감독 보수 포기는 물론 흥행에 실패하면 터미네이터3도 무보수로 찍겠다고 했을 정도였고요. 승부사 맞네. 네. 이렇게 승부를 걸었던 그 카메론 감독은요. 네. 타이타닉이 18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거는 그 앞서 그 주라기 공원의 9억 2천만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억 4천만 달러 하면 좀 감이 안 오는데 그냥 네. 뭐 천 원 계산해도 1조 8,400억이니까. 네. 1조 8,400억 정도. 야, 이거 그 타이타닉 한 뭡니까? 한 세 번 정도 하면 4대 강사업. 그러니까 아니구나. 22조구나. 아니, 네. 아, 예전에 그 있었거든요. 미국 나사에서 화성 보냈잖아요. 네. 우주선. 그게 예산이 4조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 4대 강사업 얼마나 많이 들어간 건지 돈이 정말요. 22조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네요. 타이타닉으로 아주 대박을 쳤고 이분은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는 좀 뜸했다가 아바타. 네. 아바타. 예, 아바타. 저 유감스럽게 아바타 아직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예, 그 기회가 안 닿더라고요. TV에서 엄청 많이 그러니까, 해주거든요. 근데 기회가 안 닿더라고요. 중간부터는 보기 싫고 처음부터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아바타가 뭐 이 타이타닉은 게임도 안 되게 또 흥행을 했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흥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 20세기 폭스사가 제작비를 무제한으로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유 부럽다. 나도 4억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했는데 최종 27억 달러의 흥행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참 이분은 참 아유 뭐 설명이 필요 없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그 네. 결혼 경력도 어마어마한데요. 웨이트리스, 또 제작자 제이렌 허드, 또 여성 감독 캐슬린 비를로, 또 터미네이터 그 주인공이죠. 린다 해밀턴. 또 현재 부인은 배우 수지 에이미스라고 합니다. 이 수지 에이미스 같은 경우는 타이타닉에서 그 할머니 로즈의 손녀 역할을 나왔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작업했던 여배우들하고도 뭐 이렇게 그러시고 제작자 그 돈 주는 이분이 살 줄을 아네. 그렇죠. 우리 막 돈만큼 영 짧은 여자랑 나중에 결혼할까 이런 얘기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농담 삼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요. 뭐 그리고 저는 좀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개인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영화가 트룰라이즈. 아, 트룰라이즈.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놀드 예, 슈워제네거 나왔던. 네, 맞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짜 첩보원. 그렇죠. 네, 이제 나왔다. 첩보원인데 이제 무슨 그 뭐 세일즈맨처럼 이렇게 하는 그거 그 벤치마킹한 영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설경구 나왔던 영화 있죠. 다니엘 헤이하고 문소리. 예, 맞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스파이. 아, 맞아요. 아닙니다. 스파이. 예. 그게 이제 트루라이즈를 이제 예 모티브로 삼아 했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흉내냈어요. 보면은 트루라이즈가 근데 평은 되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무조건 이제 이슬람 무조건 막 악의 축으로 막 이렇게 그렇죠. 거의 완전 무슨 게임하듯이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랬어. 네, 그랬었죠. 네네. 전형적인 헐리우드. 오락물이다 이렇게 이런 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던 사람이. 그리고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 있었죠 예전에. 아 예. 포인트 브레이크. 네. 아, 재밌게 봤던. 크루즈 나온 건가요? 탐 크루즈가 아니고 이거는 키아누 립스하고. 네네. 그리고 서핑하는 영화. 키아누 립스하고 그 패트릭 스웨이즈 나왔던 영화인데요. 몇 년 전에 또 재개봉했어요. 그러니까 그 리메이크 해가지고 예 다시 포인트 브레이크라는 원제목으로 한국말로 달아가지고 그 폭풍 속으로인데. 오토바이 타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패러글라이딩인가요? 아, 뭐 네. 그거 하는 거.
뭐 제임스 카메론은 이제 대단한 분이네요. 그리고 터미네이터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네, 아놀드 슈왈츠네거. 네, 이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분은 1947년 오스트리아 출생이고요. 38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이제 맡았었었죠. 맞아요, 정치했었어요. 네, 공화당으로 나왔었고 레이건도 공화당인데 대통령했고 네. 아놀드 슈왈츠네거도 네 주지사했고. 이분은 이제 보여지는 대로 몸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보디빌더 출신입니다. 그 미스터 유니버스를 3연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강 기자님 여성분이니까 이런 네. 질문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근육질 남자 보면은 네. 멋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개인적으로 아니어가지고. 아 근육질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네. 어떤 분들은 근육질 보면은 너무 징그럽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쵸. 어떤 분들은 저 팔뚝에 목 졸리고 싶다 뭐 이런 많은 분들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은 과연 근육질을 좋아하는가? 네, 대부분 여성분들은 좀 자연스러운 근육 이런 거를 좋아해요. 약간 말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네. 넓은 가슴과 그냥 자연적으로 약간 근육질 자연적으로 나는 뭐 근육이라고 해야 자연적으로 근육이 생기나요? 돌쇠들 뭐 도끼질하는 그 마님 뭐 그런 근육 마님 근육 뭐 이런 거 노동을 통한 근육이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근육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육을 평소 가져본 적이 없어서 갖고 싶지도 않고. 네 아놀드 슈왈츠네거 어쨌든 뭐 근육질로 대표되는 실베스타 스텔론 미국 배우 중에서 둘이 좀 예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고 그죠 또 람보 코만도 뭐 이런 경쟁 관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아까 강 기자님도 얘기했지만은 오스트리아 출신이어가지고 액센트가 지금은 영어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1탄, 2탄 때보다 요즘 보면 훨씬 많이 다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보면 확실히 독일 병정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딱딱하고 약간 네. 억양도 그렇고 인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억양이 하도 좀 어색해가지고 대사가 일부러 별로 없었다는 거 하더라고요. 뭐 코난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코난. 예전에 야만인 코난이에요. 네. 거기 터미네이터 1탄에서도 별로 대사 없어요. 네. 뭐 I'll be back. 뭐 이거 말고 없잖아. 이런 거 말고 없잖아. 2탄에도 없는 것 같아요. 2탄에도 거의 없고. Hasta la vista, baby.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캐스팅 비하가 좀 있었다고 해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그러니까 원래 그 터미네이터 1탄 보시면은 마이클 빈이라고 나오죠.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2편에서도 깜짝 출연하잖아요. 잠깐 2편에서도? 병원에서 나오죠. 네. 그 꿈속에서. 꿈속에서. 윌턴이 꿈꿀 때. 그 이 마이클 빈이 그 유명했던 그 나이키 신발 신고 내려오는 거 그 또 제네시스에서도 오마주 했었죠 옷 갈아입을 때. 예. 근데 이분이 터미네이터 역할이었었고 원래는 그리고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이제 마이클 빈 역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존의 아버지가 아놀드 슈왈츠네거. 네. 근데 이제 뭐냐면은 터미네이터가 원래 캐릭터가 되게 날렵한 그런 이미지였대요. 원래 그 감독이 생각했던 샥샥 막 암살자로 확 나타나갖고 죽이고 확 사라지고 이런 거였는데 마이클 빈하고 아놀드 슈왈츠네거 둘이 붙여보니까 싸움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일단. 아놀드가 이길 것 같은데 마이클 빈이 샥 하고 죽이고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바뀌었다. 뭐 그림이 조화가 너무 웃겨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그 존 코너 아빠 역할하고 마이클 빈이 터미네이터스 못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또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어떤 작품들이 있죠? 네, 그 프레데터가 있었고요. 또 토탈 리콜, 또 그 코미디 가족극이죠. 유치원에 간 사나이 이런 작품도 찍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트루라이즈 네. 그리고 이레이저 그리고 가장 유명한 터미네이터 시리즈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 토탈 리콜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토탈 리콜도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 발상이 맞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젊은 시절에 샤론 스톤을 또 만날 수 있고. 아 네. 네. 그 유치원에 간 사이는 제 인생작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저도 유치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뭐 이렇게 실험 같은 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 유치원에 간 사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트루라이즈 그랬고 이레이저도 그랬고 네. 그리고 2에서는 이제 여자 주인공은 린다 해밀턴이 나오죠. 네. 네. 린다 해밀턴은 터미네이터 1편하고 2편에서 굉장한 그 인상을 주는 이제 네.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린다 해밀턴이 그 예전에 TV에서 방영해 줬었던 것 같은데 그 KBS에서 주말 되면 미국 드라마를 방영해 준 적이 있어요.
성우들 해가 찍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잔 그거는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네, 그때 이제 시작하지. 네, 그 외국인 양키가 한국어 네. 하는 네. 네. 그때 이제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미녀 야수였거든요. 네. 그때 미녀로 나왔던 그 기억이 되게 네. 생생하게 아직 있는데. 그러니까 린다 해밀턴이 미녀 역할에서 기억이 생생한 거죠? 네. 미국 스타일이구나, 네. 아메리카 스타일. 킹콩2에서도 이분이 그 미녀 역할로 나오셨어요. 네, 린다 해밀턴 같은 경우는. 뭐, 예, 좀 강렬한 이미지. 네. 최신우 기자님하고 방송 녹음 전에 이제 린다 해밀턴 얘기하면서 최신우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1탄에서 린다 해밀턴이 너무 좋았다고 비디오 막 리플레이해서 봤다고. 예. 그렇죠. 어린 마음에. 네, 어린 마음에. 계속 해보세요. 예. 그 배드신이 하나 나왔죠. 네. 아, 그 엄마 몰래 보느라고. 그 상반신 가슴 넣지 예.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때는 좀 그쵸. 파격이었었죠. 그쵸. 사실. 예. 그리고 또 비운의 스타라고 해야 될까? 그 에드워드 펄롱이라는 존 코너 역할로 나왔었죠. 이 친구는 그때는 애였는데 보니까 77년생이에요. 그 두 분보다는 오빠 형이네요. 그러네. 네. 네. 근데 이 그 에드워드 펄롱은 터미네이터 2 인기를 많이 얻은 다음에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광고 모델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이제 마약하고 술에 이제 쩔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려서 살도 찌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도 픽업이 될 뻔했는데 얼굴이 안 나왔대요. 그 얼굴이. 그래가지고 이제 무산됐다 이런 얘기도 들렸던 것 같고 가정폭력도 굉장히 좀 심했다고 하고 자기 아들 몸에서 코케인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제 양육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힘든 경우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영화 배우들 외국에서 얘기할 때는 이분하고 그 맥컬리 컬킨하고 그 둘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래 뭐 배우는 이 정도로 우리가 감독하고 보도록 하고 대략적인 에피소드를 좀 우리 최신웅 총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셨다시피 솔직히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짜임새가 있고 구성이 탄탄한 것 같은데요. 2029년 LA에서 이제 터미네이터가 1992년으로 이제 와요. 근데 이 터미네이터는 그러니까 기계들이 미래 인류의 지도자인 그러니까 아직 어린 존 코너를 없애기 위해 오는 건데요. 그걸 알고 존 코너 쪽에서도 이 터미네이터를 막기 위한 또 다른 터미네이터를 보낸다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두 터미네이터 간에 뭐 쫓고 쫓기는 추격전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년 뒤에 오는 거네요. 지금 2018년이니까 그렇죠. 11년 네. 뒤에 온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 영화에서 보면 네. 당시 이제 1997년 8월 29일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이제 핵 미사일을 발사해서 네. 뭐 전쟁이 일어나서 30억 명이 죽는다 뭐 이런 스토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997년에 H.O.T가 데뷔를 했죠. 네, 네, 그랬죠. 아무 일 없이. 예. 네. 2018년까지.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가정이니까 if니까 네네, 뭐 네네. 그런 이제 스토리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 네네. 뭐 내용들은 다들 보셔서 아실 테니까 네네. 주요 장면들 본인들이 생각했던 뭐 생각 포인트나 주요 장면들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터미네이터 1, 2 계속 쭉 나오지만은 인상에 남는 거 그겁니다. I'll be back. 예, 저도 그래서 방송할 때 맨 마지막에 아브백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터미네이터 2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용광로에서 죽을 때 아브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아브백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엄지쳐, 엄지쳐가고 가는 거고. 터미네이터 1에서는 그 경찰서 차로 돌진하고 부시고 가기 전에 아브백이 나왔었고, 2에서는 그 이제 경찰들이 건물 밖에서 대치하고 있으니까 한 쟤네들에게 해치우고 올게 할 때 그때 아베백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장면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 첫 장면이 뭐냐면 그 기계가 사람 유골을 발로 밟는 장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계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또 반면에 이제 반란군하고 이제 서로 총을 이제 소고하면서 싸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또 느꼈던 게 반란군이 굉장히 그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키도 작고 기계에 비해서 그리고 화력도 분명히 약한데 하늘에 있는 그 저기 비행기를 쏘면 또 금방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인간과 네. 그 기계의 어떤 그 힘이 그 기계한테 밀리지만은 않는다 이제 그런 또 장면인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제 감독판으로 봤어요. 2015년에 네. 리마스터링된 그걸로 봤는데 그 전에 봤었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장면이 있는데 그 이제 이 린다 해밀턴 사라 코너의 꿈 장면 또 봐서요? 또 봐서요? 그건 아니고 깜짝 놀랐네요. 꿈 장면인데요. 네. 그 악몽인데 이제
핵 폭발 뭐 이 장면이 이제 핵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인데 그게 되게 리얼하더라고요. 막 사람 몸에 불이 붙고 네. 막 재가 되고 재가 그렇죠. 날아가고 나중에는 팍 네, 터지고 뼈가 나오고 막 이런 장면인데 그게 상당히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정말 핵의 무서워. 우리가 우리는 솔직히 막 북한이 계속 핵 얘기 나오고 있고 막 해서 일부에서는 막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니 많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핵무기도 무섭지만요.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같은 그쵸, 경우도 원자력 연구원의 예. 하나로 원자로 네네. 있잖아요. 아 진짜 대전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 문제도 많거든. 거기 막 방사능 오염 물질들 막 그 천 같은 거 냇가에서 빨고 뭐 야적처럼 이렇게 막 천 하나 씌워놓고 네네. 폐기물들 장난 아니거든요. 또 왜 이번에 내진 보강설계에도 문제 많았었잖아요. 이야기 많고요. 실험도 진동대 실험도 안 거쳤는데 네. 그냥 뭐 가동을 한 해 많이 이러고 있고 정말 좀 관심 많이 가져야 얼마 되고 얼마 전에 뭐 화재 났다는 뉴스도 제가 네. 본 것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저거 만약에 방사능 이제 유출되거나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네, 핵 무서운 거죠. 네. 그런,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그 존 코너가 굉장히 존 코너. 존 코너. 네. 네. 존이 네. 굉장히 중2병에 걸린 이제 아이잖아요. 엄마는 아, 네. 그 정신병원에 갇혀 있고 그 양부모 밑에서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서 굉장히 좀 애정 결핍이 있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엄마를 얘기할 때 사이코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엄마는 정신병에 걸렸다고. 근데 그 어머니한테 위험이 닥쳤다는 걸 알고 나서 구하러 가야 된다고 하고 또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가 또 존이 걱정이 돼서 나를 걱정하지 말고 너 몸을 잘 챙겨라 라고 하는데 막 울거든요. 거기서 엄마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에서 또 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눈에서 물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장면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거 저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장면을 이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터미네이터 2에서는 마지막 장면이 멈추죠? 최고의 예, 명장면으로 되는데 단순히 이제 그 터미네이터가 이제 스스로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터미네이터가 용광로에 들어간 이후 자연스럽게 이제 고속도로를 막 질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밤에 이제 예, 운전 예. 도로 모습. 네. 거기서 이제 사라 코너가 이렇게 독백을 하는데 제가 그 독백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비지 깔아드릴게요. 예, 그 미지의 미래는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내 인생 처음으로 희망을 알게 되었다. 터미네이터라는 기계조차 깨달은 생명의 가치를 우리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나레이션이 이 영화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뭐 인류와 기계, 뭐 기계 문명과의 어떤 싸움, 뭐 기계 문명의 무서움 뭐 이런 게 주제인 줄 알았는데 다시 최근에 보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경계 이런 게 더 직접적인 주제, 더 근원적인 주제로 느껴지더라고요. 폭력성 얘기하시니까 저는 좀 반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나쁜 짓 많이 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감동적인 결론을 내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감동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두 가지 장치 코드를 다 써먹은 거거든요. 이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 아까 뭐 생명 기계조차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린다 해밀튼의 독백. 근데 저는 정말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이 영화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터미네이터가 사람을 죽이려는 존 코너가 죽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못 죽이겠죠. 아.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다리에 총을 쏴요. 맞아요. 저도 좀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되게 다리에 총 맞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불구예요. 근데 막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였으니까. 그래서 뭐 경비원들은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거든요. 침입자가 오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출입증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다리에 총 쏘고 안 죽였으니까 됐지 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 장면에서. 아 맞네. 안 죽였냐고. 말 잘 듣네. 다리에 총 맞으면은 예 평생 불굽니다.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좀 무서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그 주인공들은 뭘 해도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 기자님이 이제 그 존 코너 중2병 얘기를 했는데 걔가 이제 ATM에서 돈 걔 훔치잖아요. 타탁 컴퓨터로 해갖고 예스 해갖고 오락실가 놀잖아요. 어떻게 비춰져요? 능력자로 비춰집니다. 굉장히. 야, 저놈아 똑똑하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이버다인 가갖고 네. 문 못 여는 것도 자기가 딱 연다고 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터미네이터가 옷 뺐잖아요. 갑자기 홀딱 벗고 나타나갖고 너 옷 벗어 뭐 뭐라고 했더라? I need your clothes 뭐 이렇게 하고 선글라스 뺏고 이런 거. 그러게 되게
절도잖아요. 뺏긴 사람은 뭐예요? 그런 예. 사람들이 웃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범죄 장면을 보면서 그쵸? 웃는 네. 거예요. 그런 좀 위험함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봐라, 핵 맞는 거 누구냐. 그 뭐 쏘는 거는 인공지능이 쏘겠지만 결국 핵을 맞는 것도 인간 아니냐.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하잖아요. 또 AI도 있고 조리도감. 실제로 네네. 실제로 저희 네. 그 지역 신문 중에 한 곳은 그 편집을 그 인공지능이 하고 있거든요. 오, 진짜요? 그래서 네, 어디가요? 금강일보. 그래서 편집 인력을 그래서 3명만 네. 남겨놓고 그 이제 어차피 판형은 이렇게 뭐 몇만 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왔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기계가 지배하는 시대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너무 그냥 영화로만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 최근에 또 매트릭스 영화를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매트릭스에서 그 인간을 이렇게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하죠? 건전지로 사용. 건전지로 사용을 하면서 그 인간에게는 어떤 그 환영을 이렇게 주면서 그 안에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약간 그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이게 그 맥락적으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주. 네. 그 인간 사주 팔자 있잖아요. 아, 나 또 대전에 뭐 사주 생각. 아니 아니. 네. 네. 그 회사 그 주인 말고 그 사주가 생각이 나면서 사주가 사실은 그 보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태어난 시, 날짜 뭐 이걸 보고 그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는 건데 그 인간이 맞아요. 보면 사주가 통계한. 비슷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뭐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사주가 똑같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봤더니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오. 같은 해에 돌아가시고 뭐 병이 똑같은 거 걸리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매트릭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네. 저 빨간 약 좀 잠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미스 잡아갈 기계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결코 우리 그냥 허황된 건 아니다. 또 경계를 계속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주로 이제 기계 문명 이런 데 초점을 두신다면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해보면은 정신병동 사람들을 왜 이렇게 나쁘게 묘사하는지. 아, 거기서 특히 네. 인권 문제가 맞아요. 되게 맞아, 심각하게. 맞아요. 막 성추행하고. 성추행하고. 이게 뜯어보면 진짜 그런 게 많은 거예요. 폭력하고. 그러니까 어디, 어떤 영화든 뭘 봐도 정신병동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좀 이렇게 폭력적이고. 맞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묘사가 많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도 한 분 뭐 혀로 이제 린다메트 칼트는 그분. 근데 그분 말고는 딱히 나쁜 사람도 없어요. 도망가려고 하는 린다메트는 문제 아니었나? 물론 린다메트는 정신병자는 아니었지만은 뭐 그렇게 비춰질 수 있고 뭐 그 일하는 사람들 나중에 막 다 뭡니까 팔 꺾이고 뭐 하고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린다 해밀턴 같은 분이 나타나 갖고 뭐 기계가 되고 뭐 아니면 매트릭스처럼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 믿을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UFO를 네. 믿는 열렬한 네. 그 추봉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인터뷰에서 영화 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옆에 그런 분이 있어서 얘기한다면 무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저한테 되게 잘 붙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안 붙는데. 와서 혼자 다니면 항상 와. 이런저런 얘기하시면 사실 그냥 지나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도 사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그런 신념 같은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걸 텐데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럴 것 같네요. 허경영 총재하고 대화 잘했잖아요. 그분 얼마 전에 열애설 나시고. 네.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근데 뭐 터미네이터 시리즈도 많고 다른 영화들도 많지만은 유독 이제 지금 한 30여 년 지났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게 그 옆길로 안 세요 영화가 그 보면은 계속 집중을 하게 몰입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저는 신의 한 수가 이 티천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T-1000, 요즘 봐도 네, 그 액체 금속 네, 진짜 생각 잘했다. 거의 완전 무적처럼 뭐 총을 쏴도 죽지도 않고 뭐 자유자재로 변신이라기보다 변장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네. 모양도 변하고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요즘 봐도 이게 촌스럽지 않고 되게 세련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충격, 문화적 충격 뭐 이런 것들이 좀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은데요. 네? 네? 그죠? 저도 최 기자 얘기 동의하는데 봐도 봐도 재밌는 장면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그 타임머신 같은 소재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현재 그 기계를 보내가지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지금에서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놀랐고 그냥 계속 봐도 봐도 재밌고 줄거리가 정말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사람들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해보고 싶은 것들도 좀 잘 건드린 것 같아요. 뭐 시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대부분 한 번쯤 누군 한 번쯤 생각해봤잖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두 분은 만약에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한때 락 밴드 퀸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퀸 공연장에 한번 가봤어. 네? 그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프레드 머큐리. 네, 그 신랑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소원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아니면 뭐 제 과거를 장소이든 시간이든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좀 많이 취해가지고 네.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네요. 취하지 않고 술 마시는 법 이런 거 좀 한번 해보려고.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입니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입니다를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네마 공화국 세 번째 국정의 영화 터미네이터 2편을 마칩니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요? 네, 터미네이터 다뤄봤는데. 네, 오늘 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게 오셔가지고 네, 몸 상태가 좀 체계 좀 좋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그 환자 집합소입니다. 독감, 감기, 눈병 막 제가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도 지금 두 달 잘 버텼는데 이제. 끝에 조심해야죠. 이번 네. 독감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아,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 감각학께서는 어떠셨는지요? 저는 정말 터미네이터 2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터미네이터 1이 더 재밌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마이클 빈이 굉장히 좀 멋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되게 좀 저는 좀 그 신기한 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한 게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고 이제 보낸 거였잖아요. 마이클 빈을. 근데 그게 결국 자기 아버지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좀 그 시간이 약간 뒤죽박죽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네이터는 그리고 또 나름 굉장히 좀 철학이 담겨 있는 영화여서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회자가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모다입니다. 네 먼저 시네마 공화국 최순웅 총리님. 네. 네 최순웅에게 영화 터미네이터는 네모다. 터미네이터 2는 네. 네모다. 저에게 있어서 터미네이터 2는 옐로 카드다. 무슨 옐로 카드? 인간들에게 보낸 경고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공지능 AI에 대한 경고라기보다 더 근원적으로 좀 인간들의 어떤 생명경시 또 폭력성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심에 서로를 막 죽이고 폭력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우리 인간도 뭐 공룡이나 다른 종들처럼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거란 또 그런 경고를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91년에 옐로카드를 날렸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27년 네. 전에 한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좀 쓸쓸한 것 같아요. 네, 그래 우리 각하께서는 예, 터미네이터는 2는 네모다. 저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미래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미래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 잘못되는 순간 어떻게 그 시대가 끝나는지 종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미래.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그 인공지능으로 가는 게 그 시대의 흐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되게 좀 네,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 미래가 와서 마이클 빈이 네. 그 강 기자님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왔으면은 네. 미래다. 웰컴 웰컴. 죽긴 좋은데 되게 피곤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알겠습니다. 어, 다음 영화는 각하 뭘로 적어볼까요? 네, 다음에는 한국 영화 타짜 원은 어떨까요? 타짜. 네, 타짜 재밌죠. 네, 아수라발발사. 네, 아수라발발사. 그, 네, 김혜수. 네, 정마담.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타짜로 만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네마공화국 세 번째 국정의 영화 터미네이터 2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 그리고 메트로신문 최신웅 기자였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